심심하면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살점뜯기 놀이 하지. 한번더 할게. 타이밍 맞추라고. 지금 이 타이밍인데. 아, 진짜 속상해. 너희들 심심하면 가끔씩 친구들하고 가위바위보 해서 살점뜯기 놀이 하지. 나안 해. PD님, 요번 좀 애들 성격 안 좋은 것 같아, 이게. 다른 반은 좀 협조적이었는데. 살점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뜯겼다, 상처 났다고 하면 이게 며칠 지나면 이제 새사리 돋기 시작하잖아. 그게 조직의 재생이란 말이야.